한글날 휴일 뒤 다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야당은 김 여사가 핵심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김 여사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첫 소식 윤총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붙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야당은 김 여사가 사건의 핵심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김 여사 지위를 공인으로 보고 관련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인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국가 정무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명 씨의 발언을 근거로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대가가 있는 관계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부의 수뢰액은 3억 7천만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당선 무효형에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당은 명 씨를 정치 브로커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 부부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변호했습니다.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대통령님과 여사를 판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환해 반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현금을 49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에 처하면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조금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거죠? 여야 대치 속에 명 씨를 포함해 증인으로 채택된 5명은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야당은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보고 여당의 반대 속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